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패킹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동 진단 도구에서 우리가 웹 디렉토리 검색을 하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몇 개를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뭐 버프 스위터나 AWS 잽이라는 것은 각각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번에 한 번에 같이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 진단 도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동적 분석 도구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동적 분석.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거기다가 계속 그웹 서비스에다 주입을 하면서 응답값들, 응답값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디렉토리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들을 보는 거죠. 그럼 뭐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패턴들을 집어넣는 거. 우리가 그래서 자동 진단 도구, 동적 분석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렉토리 검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겠죠.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악하는데, 아니면은 누출된 어떤 파일들을 구조를 파악을 하는데 우리가 웹 디렉토리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파일들이 같이 링크가 걸려가지고 이제 노출이 되면은 파일 구조, 예, 파일 존재 여부들을 판단하게 되는 건데, 그 파일들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 링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그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런 파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불필요한 페이지들. 불필요한 페이지라는 것은 테스트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 파일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존재가 되는데, 이웹 디렉토리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하고 조금 관련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디렉토리 리스팅이 만약 노출이 된 거, 리스팅 취약점이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들이 우리가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할 이게 상단에 디렉토리가 구조가 파악이 되면서 그 안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이 되는 파일들이 노출되는 것들을 우리가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혹시나 취약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렉토리 리스팅 아, 이 디렉토리 구조 검색 자동 도구를 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관리자 페이지 노출 여부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타 어떤 에러 페이지들, 에러 페이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40등 페이지나 아니면 5번대 스테투스 코드에 관련된 페이지들이 또 노출이 됐을 때,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 서버 정보가 노출이 된다거나 등등 그런 정보들이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도 또 파악하기 위해서 웹 디렉토리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뭐 로봇.txt 파일이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SVN 관련된 거, 어떤 현상 관리와 관련된 그런 파일들이 있는지, 그것들은 이제 검색 도구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붙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 패턴들을 이게 어떤 그 주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에다 주입을 하기 위한 그런 패턴들이 아직은 들어가지 않는 상태죠. 단지 웹 디렉토리 검색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료 도구가 있으면은, 유료 도구란 것은 아쿠네틱스나 앱스캔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넥서스 같은 경우에도 웹패킹 도구로도 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넥스포즈 같은 거나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유료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지 않고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몇 가지들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버프 스위터 프리 버전이죠. 커뮤니티 버전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파이더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구조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리즈로, 유튜브 시리즈로 이렇게 별도의 목록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한 번씩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록시를 설정을 하고 난 뒤에서 저희가 192.168, 그 대상,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하는 그 대상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접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록시 쪽으로 가셔가지고, 예, 8080은 안 됐네요.
지금 AWS 제바고 같이 지금 실행시킨 뒤라서 지금 8080은 안 되고 8880 저는 프록시로 잡았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이쪽 사이트에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체크가 되죠. 대상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을 할 때, 버퍼 수위도 파악을 할 때, 요 스파이더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 스파이더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이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로봇치던 TS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뭐 루트 디렉토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게 입력 값들을 체크를 할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돈 서브미트라고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요거를 오른쪽 누르셔 가지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 디스 호스트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요게 이제 스파이더가 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제 조금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코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스코프에서 요걸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요 대상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한 범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클로링 기능들을 이용해서 외부 그 메인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노출되고 있는 다양한 디렉토리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DAV라고 해가지고 이런 디렉토리들도 파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을 링크를 따라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 버전에서만 이제 무작위로 대입하는 이러한 그 딕셔너리 파일 형식으로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버프 스위터에서는 프로 버전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이렇게 스파이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OWSP 잭 같은 경우에는 버프 스위터하고 달리 이제 강제 디렉토리를 검사할 수 있는 그 구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공격에 스파이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액티브 스캔, 스캐너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제 검색이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파일들을 강제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제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것은 뭐냐? 뭐 좋은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주입한 것을 꼭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외부에 만약 링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저 스파이더 기능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딕셔너리 파일로 이 관리자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어드민부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니면 뭐 루트 아니면은 뭐 어떠한 어드민 언더바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파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스파이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이 별도로 있는데요. Show Advanced 옵션을 체크를 하시면은 어드밴스에서 여러분들이 옵션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포스트 값으로 만나면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러한 어떤 폼 형식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이 입력을 할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로봇이던 TS 파일들을 검색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현상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죠. SVM이나 GIT이나 이런 메타데이터들이 있는지 없는지들을 파악하는 걸로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은 해줄 그 값들은 넘기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 도구들이 하나의 도구에서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되고요.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것들을 크로스로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악하는 거하고 다른 도구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분명히 틀리거든요. 엔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강제 검색까지 할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료 도구가 있으면 걔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 유료 도구하고 무료 도구하고는 굉장히 천지 차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패턴들을 유료 도구에서는
돈을 받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잘 되어 있겠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사를 하시면은 똑같이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러한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지금 현재 결과가 조금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제 검색이란 것을 돌리게 될 건데, 이 강제 검색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파일, 이 딕셔너리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딕셔너리 파일들은 OWS 잽도 제가 이제 이전에 동영상 강의로 공유를 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링크를 이야기를 그 아래다가 제가 상세 그 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링크를 따라가면은 이제 강제 검색하는 부분들,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정책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패턴들을 업데이트하는 방법들을 분명히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렉토리 검사까지, 강제 디렉토리까지 검사까지 다 마치면은 그때 이제 액티브 스캔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 SQL 인젝션이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그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이제 GUI 화면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오픈 도구들입니다. 예, 사용할 수 있는, 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의 형태인 것이고요. 메타스플로이트에서도 다양한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악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는 공격 프레임들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공격 도구들이,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치 기능을 통해서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dir, 뭐, 리스팅. 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HTTP 옵션, 어슬리어스로 되어 있는데 HTTP에 관련된 그런 것들 모듈 아래 하단에 이렇게 이 디렉토리 구조를 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검색을 하셨다가 탭으로 누르시면은 238개 중에서 있을 거고, 모든 것이 다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HTTP 리스팅, HTTP 뭐 로그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있겠죠. 웹데블에 관련된 웹데브 스캐너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HT 그 로봇치던 TS파일이란 것이 검색하는 그런 기능들을 또 있습니다. HTTP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 어슬리어스 그 다음에 스캐너, HTTP에서 DR 스캐너라는 기능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옵션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지금 WMAP이라는 딕셔너리 파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MAP이란 것은 이 메타스플로이트에서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모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WMAP이라는 것도 한번 상세히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패스는 잡을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set r host만 잡아오도록 할게요. 자, 130129, 제거 메타스포이트 태블 쪽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스포이트를 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19168, 네, 들어가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CGI 빈에 관련된 것들도 지금 현재 404 페이지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마 보시면은 거부, 아마 페이지에 접근 거부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접근 거부가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현재, 페이지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는 현재 존재가 한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현재 이 하이 디렉토리 여기에는 하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좀더더 강제적인 어떤 딕셔너리 파일들을 가지고 돌리면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 그런 페이지들을 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앞에서 돌렸던 것보다는 조금 페이지들이 덜 나왔습니다.
트위키나 그런 것들도 아직 나온 것을 보지 못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처음부터 클로링 방식으로 이게 어떤 페이지가 연결된 것들 그것부터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딕셔너리 파일들 그냥 대입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과가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지금 우리가 아까 로봇 치던 TS 파일 한번 저기도 노트패드 쪽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MSF 메타스플로이트, MSF 콘솔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DIR 스캐너라는 지금 현재 모듈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즈 DIR한 모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모듈들이 있고 이제 로봇.점 어떤 TXT 파일에 관련 서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웹대부 스캐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충분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 구조, 웹 디렉토리 검색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